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5월 30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틀 전 전해드린 아이폰 14 라인업에 관한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이번 6월 6일부터 진행될 WWDC 2022에 관한 내용부터 짧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번 WWDC 2022에서 최소 한 가지 하드웨어 제품을 공개할 수도 있고 어쩌면 M2 칩셋을 탑재한 M2 맥북 에어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 전해드렸었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 기자 마크 거맨에 따르면 자기 자신은 애플이 이번 WWDC를 통해서 어떠한 하드웨어를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만약에 내놓는다면 리디자인이 된 맥프로가 아닌 언급됐던 대로 M2 맥북 에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MR 헤드셋 같은 하드웨어는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쩌면 새로운 MR 헤드셋 OS인 Reality OS를 티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계속 테크투데이를 통해서 이번 아이폰 14 라인업에서 일부 모델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본 일정에서 3주에서 4주 정도 연기가 되어 출시 일정도 연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아이폰 14 일반 맥스 모델이 3주 정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가 밍치고에 따르면 기존에 언급되던 대로 중국 상하이 락다운으로 인해 아이폰 14 맥스 모델의 생산에 대한 스케줄이 연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맥스 모델을 포함해 이번 아이폰 14 모든 모델들의 출시 일정은 기존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일반 맥스 모델이 출시 연기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쩌면 이번 아이폰 14 맥스 모델이 다른 아이폰 14 라인업과 함께 출시는 하되 재고가 굉장히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이 있으면 차후 테크투데이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블룸버그 기자 마크 거맨을 통해 Always on Display 기능은 이번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서 새롭게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마크는 작년 아이폰 13 프로 모델에 AOD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언급을 했었죠. 지만 9월 출시 전에 폐기됐다고 언급했고 애플은 현 애플워치 시리즈 7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되는 Always on Display 기능을 계속 개발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 애플은 이번 iOS 16을 발표하면서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에서부터 지원할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에만 한정될 기능이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새로운 A16 바이오닉 칩셋이 해당 기능을 원활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이폰 14는 799달러, 14 맥스는 899달러, 프로 모델은 999달러, 그리고 프로 맥스는 1099달러로 전작가 유지는 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미국 외 지역에서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으며 환율을 적용하여 현 아이폰 13 라인업의 가격에서 15만원 정도 인상된 가격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